저희 집 옆에 대나무 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를 이용해서 뭔가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대나무를 베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톱 잘 드는 게 하우스 있어. 쓰러졌다. 스윙도 들어. 제일 앞에, 제일 앞에. 오케이.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옛날에 엄마 어렸을 때 얘를, 얘가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자르면 마디가 딱 갇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아,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금통을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 어렸을 때 2학년 때인가? 톱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톱질을 했어. 근데 이게 미끌미끌하잖아, 대나무가. 근데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다가 톱이 엄마 손을 이렇게 탁 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 피 엄청 많이 나. 여기 흉터 있어, 봐봐. 이게 바로 그 대나무 썰 난 형태야. 여기? 그러니까 수연이는 따라할 생각하면 안 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격파? 도전? 어. 딱! 아니야, 절대 아이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수연이 한번 해봐, 멋지게. 오케이. 격파! 여기다, 너 여기 손 날로 하면 되지. 여기로 해야 돼, 여기로. 하나, 둘, 셋. 오케이! 나이스! 맛은 없을 것 같아. 왜? 대나무. 왜? 냄새 안 좋아? 아니? 문질러. 힘을 잘 써야 돼. 근데 봐봐, 얘가 이렇게 회전하거든? 돌아. 그러니까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회전 방향에 따라 손이 이렇게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얘를 꽉 쥐고 안 움직이게 꽉 쥐고 이렇게 해야 돼. 알아? 이건 뭐야? 여기는 뭐 이 톱밥이 모이는 곳이야. 여기서 갈아진 톱밥이 이리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 근데 이게 없으면 막 날리겠지, 톱밥이. 그래서 모아지는 톱밥 중에. 열어봅시다. 우와, 다 들어갔네. 하나, 둘, 셋. 짜잔. 와, 됐네. 엄마 귀찮아서 밤이랑 안 잤더니. 그냥 바꿔줘. 오, 대나무. 대박. 하자. 어때요? 시커워. 맛이 어때요? 근데 맛있다. 그랬어요? 오늘은 저희 주차장에서 포장마차 스타일로다가 구멍을 때리면서 놀려고 지금 차를 살짝 뺐어요. 그럼 자상남 씨는 애들을 재우고 있고 저는 혼자서 일단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리드를 사고 먼저 사고 스톱을 이거를 같이 샀는데 너무 이게 불 조절이 힘들 것 같아서 다 가스 스톱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스 스톱을 또 샀는데 일단 둘 다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치? 박곰나? 박곰나 아저씨처럼 이렇게. 그렇다면 큰일 나요. 떨어뜨리면 너무 무거워요. 자, 올려봅시다. 지금 올려도 될까요? 일단 한번 여기 길냥이들 곧 모이게 생겼는데요.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와우. 근데 불도 좀 끄러질래 이렇게 할까? 왜 밥 드세요? 잘리나요? 힘이죠. 고고 샤프 때. 와. 간다. 됐어. 수고합니다. 이것은 볶음인가 튀김인가? 와, 이제 튀겨지고. 천천히 따르고요. 네. 아직 들으면 안 돼요. 아직 들으면 안 돼요. 네. 이제 들어주세요. 오케이. 한 80% 왔을 때 딱 해주면 이 거품층이 생기면서 탄산 유지가 됐죠. 자, 난 안 따라주네. 아 맞아. 이게 술 잘 안 먹는 사람은 술 따라줄 생각 안 해요. 술 매너가 없어요. 매너가 없어요. 혼자 맨날 혼자 먹어요. 홀짝홀짝. 그래서 애주가들은 이런 이제 술을 못하는 사람들과 할 때는 자작을 하죠. 글라스가 편해요. 아, 최대한 많이 먹어볼게요 한 번에. 일단은 숨이 부족하면 안 돼요. 숨 한번 최대한 한번 마셔봅시다. 짠. 드로우아이. 드로우아이. 박군남. 박군남 건데. 아 죄송합니다. 혼나요 우리.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김치가 안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2분의 1 성공했습니다. 오, 많이 발전했어요. 맞아요. 나 지금 곰 같이 나와. 엄청 곰. 좋은데? 여러분, 뚝배기를 쓴 것 같은 느낌. 뚝배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다녀가지고. 이 머리가 이상해서 괜찮나? 안 괜찮지? 쓰는 게 나아요. 쓰겠습니다. 네.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네. 모자를 살짝 쓸게요. 아, 조명이 중요하구나. 보자. 작품 보자. 우리만의 보자. 썸네일 빨리 만들 거 찍어요. 썸네일 뭘로 할까? 짠. 됐어. 짠. 나 두 번 반을 마셨어.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자러 가야 돼요 이러면. 자, 한 잔 더. 나도 술을 넣을 수 있어. 안 돼요. 왜요? 대리운전 해줘야죠. 호화젓을 딱 올려가지고. 호화젓 떨어졌어요. 어지러우려고. 벌써?
너무 한꺼번에 막. 그만 먹어 이제. 그 요즘에 알쓰라 그래 알쓰. 알코올 쓰레기? 응 알쓰. 아 그 알코올 많이 먹고 쓰레기 된 거 아니고? 그 아니고 못 먹어서 알코올 쓰레기. 근데. 난 알코올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캐리 기사님으로 짱이죠. 내 이미지가 이상해지나 이렇게 하면? 이미 늦었어 이 양반아. 그런가? 내가 편집할 거니까. 저는 집에서 혼술을 한답니다. 그냥 쓰레기 오빠는. 이 천막은 우리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주차 차고 천막인데 창문이 4개 있어서 그 방충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걷으면은 방충망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되게 프레임이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 그 전에 이건 사진으로 첨부하면 되는데 그 전에 천막 있었는데 파란색 천막. 어 그거는 저희 작년 여름에 홍수 뭐 비슷하게 물난리가 나면서 그때 막 바람 불고 이래가지고 처참하게 찌그러졌죠. 찌그러지기 전에 이미 천막이 다 상해가지고. 어 맞아 맞아. 그래갖고 막 가루 날리고 그랬어. 이건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데. 가로 날려 이미 좀 그 천 자체가 더 그 조금 더 두꺼워. 그러니까 짝 더 그거는 재질 그냥 되게 얇은 거에 그냥 페인트만 칠해놨어. 그치. 어 예. 그거 어, 오빠 오늘 따뜻한 바지 입었네. 알고 보니까 추워졌어. 추워다. 저 다리가 추워졌어. 전혀 안 추워. 나도 내복 샀잖아 이번에. 그 시골에 해질녘 되면 딱 요맘때 진짜 춥거든. 그 할머니가 거기에다가 고구마 딱 그 재야 재 숯도 아니야 거의 재 상태인데 거기다 딱 끝날 때쯤 딱 넣어놓잖아? 기가 막히게 이거. 그럼 그거 먹고 공감이 안 돼. 우린 고구마 전자레인지에서 막 익혀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전자레인지? 우리는 다 도시에서 짜먹지 가스레인지에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우리는 가재 오빠랑 저 뒷산 가가지고 가재 잡아가지고 배가 고픈데 이걸 먹어볼까 해가지고 둘이 가재 돌려가지고 뭐 가재도 먹었어? 빵빵 터지더라. 먹을 게 없었지. 먹으려고 돌린 거야. 근데 그게 터지더라고. 가재가 폭파하더라고. 그래갖고 꼭 그 팝콘처럼 얼른 끄고 할머니가 이제 그 사태를 보더니 욕을 한 바가지 하시고 친데레 그 시골 할머니들 있잖아 막 욕을 하면서 얘 저녁에 메뉴로 가재볶음이 나왔어. 여기를 보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래가 이렇게 생겼는데 세로로 지나가는 게 없어서 약간 출렁출렁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두 줄을 대가지고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낮아가지고 일단은 봐봅시다. 견뎌. 어떤 구조로 생겼냐 하면 원래 있던 이 허구라의 엄청 큰 기둥 옆에 이 기둥을 댔어요. 이 기둥을 대서 이렇게 스크루볼트를 밟고 그 위에 여기 이제 이게 기둥목인데 방부목 기둥목을
엄청 두꺼운 거를 여기다 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똑같이 사방으로 한 다음에 이 나무를 다 댔는데 튼튼하긴 하지만 출렁출렁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서 70 70에서요, 70. 여기서부터 70. 큰놈 갖고 올 거야. 너무 허접하다. 아니야. 꽉 잡고 있어. 꽉 잡았어? 이거 위로 좀 떼. 어. 꽉 잡았어? 잡았어. 꽉 잡았어. 325. 325. 325. 세 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만 하면 돼. 그래? 안쪽으로 갈 거지 그게? 어, 안 돼. 안 들어가. 잠깐만. 거기를 맞춰봐. 거기 넣어봐. 선에서 이쪽. 밖으로? 응. 여봐, 넣어봐. 내가 한번 쳐볼게.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어. 맞아. 머리를 써야 되나? 지금 거기는 맞은 거지? 응. 맞았어. 아닌데? 엉덩이가 무거워. 목이 있어. 그지? 어. 나도 나 얼굴 물린 것 같아. 나도 물렸어 방금. 에프케 갖고 올까? 응. 오빠 그럼, 이거 안 주면 어떡하라고? 그럼 올까? 하지. 저기 앉아봐. 아. 어. 됐어 다시. 야. 야. 너. 꽝. 꽝다당. 이만 쪘어.
그랬어? 어. 헐, 어쩌다 그랬어. 이거 이렇게 삑사리 났는데 싹 몸이 가는 거 빵짝. 아. 이따가 날씨도 바꿔. 어, 여기. 여러 개도 모기 한 걸로 가라. 거기 잡아. 거기를 꽉 잡을까? 안 떨어질게. 정말 뿌듯하군요. 이게 지난 영상에 보면 제가 그냥 사뿐사뿐 걸어도 얘 엄청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놓고 움직였을 때 지금은 카메라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작업하는 거 이렇게 두 줄 됐고요. 얘는 고정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사를 한 6개 정도 6개 받고 그 다음에 스크루볼트 받고 요거는 이렇게 돌을 대고 짱짱하게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진짜 많이 안 움직여요. 여기 앉아있으면 막 멀미 나고 그랬거든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해도 막 낭창낭창거리고. 근데 제 문제가 해결됐네요. 개구리야. 어디 가니? 귀여워. 얼굴 좀 보여줘. 왜 고개를 자꾸 돌리지? 개구리 까꿍. 오, 올라갔다. 이렇게 너무 따뜻해가지고 나왔구나. 히히 귀여워. 청개구리는 너무 귀여워요. 추우니까 얼른 가. 이제 곧 추워진다, 너.